자, 생각해보면요. 도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 중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썼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참 많습니다.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자꾸 잊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늦은 밤 집까지 5분 거리를 남겨두고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그때 무언가 제보자를 향해 날아옵니다. 앞에 가던 탑차에서 떨어진 이 거대한 물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체를 확인하고도 믿기 어려웠다는 제보자. 앞유리가 전체 딱 금이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사고가 났구나. 이제 도대체 어떤 물건이 우리 차를 때렸는지 궁금해서 가서 봤더니 이 문 자체가 떨어져서 우리 차를 덮친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문이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니 탑차의 문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이 지하차도 천장에 부딪히면서 떨어져 버린 건데요. 제보자 차량의 우측 펜더와 A필러를 긁고 지나간 문은 크기도 엄청났답니다. 그냥 봐도 그게 한 5m 정도 돼 보였어요, 길이가. 그게 만약에 이제 앞유리라든가 뭐 조수석 창문 쪽으로 들어왔다면 더 큰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 조수석에는 제보자의 아내가 타고 있어 더욱 위험했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너무나 아찔했던 사고. 차의 문은 왜 열려 있던 걸까요? 가락시장에 어느 정도 마늘을 내려놓고 또 이동을 하려고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한 거예요. 급하게 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고 차량은 옆문이 위로 열리는 윙바디 탑차로 개문시 약 4.7m 높이가 됩니다. 이 상태로 높이 제한 4.3m의 지하차도를 지나려다 보니 부딪힐 수밖에 없던 건데요. 촉박한 일정에 서두르던 운전자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난 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지켜주시면서 운행을 하시면 피해자도 없고 또 가해자도 없는 그냥 원활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급한 마음의 한 실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한 번씩 더 확인하고 출발해주세요. 늘 그렇듯 차량이 많은 출근길, 제보자도 회사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측에서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공중으로 뜨면서 구르는 SUV 차량,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흰색 SUV가 서 있는 백화차를 충돌한 다음에 전복된 거죠. 분명히 사고 차량이 옆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쭉 가서 그냥 부딪히더라고요. SUV 운전자는 정차된 견인차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 차가. 그러니까 앞에를 완전히 보지는 못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좌측으로 껴들으려고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계속 가지 않았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전화 렉카차가 3차로에 서 있었고요. 초보 운전이라고 들었거든요.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약간 미숙해서 후미를 추돌한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분들은 주행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해주세요. 그런 사고를 겪고도 자신이 무사하다는 게 신기하답니다.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뭐 시끄러운 거 보니까 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 들었죠. 신호와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면서 운전 중이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발생한 사고, 제보자 차는 두 바퀴를 굴렀습니다. 결국 차량은 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손됐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요? 저는 직진을 하고 있다가 계속 가다 보는데 갑자기 차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바람에 피하려다가 그 차하고 결국 충돌했고 제 차는 또 전복됐어요. 이 차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차로를 가로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게다가 사고 지점 바로 옆에는 하천이 있었는데요. 난간의 높이가 낮아서 제보자 차량이 한 바퀴라도 더 굴렀다면 추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상대 차량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한 걸까요? 요 아파트 입구 쪽에서 가로질러 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쪽 유턴 차로가 여기서는 바로 있는데
바르면은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아니면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걸까요? 여기를 놓치면은 한 두 신호 정도를 더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고 지점에서 250m 정도 가면 유턴 가능한 곳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서슴없이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려는 차량이 많았는데요. 사고 위험성이 커 보입니다. 빨리 가려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좀 우회하더라도 좀 안전한 길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측 불가능한 주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들조차 혼란스럽게 하는 헷갈리는 도로가 있죠. 게다가 그곳에서 유난히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면 분명 그 도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한눈에 봐도 복잡해 보이는 육거리 교차로. 이곳은 부산에서 사고가 가장 잦은 연산 로터리인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이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리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건데요. 차량은 제 신호를 보고 자기 방향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그 오토바이가 아마 신호를 빨간불인데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입을 했다가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교차로에서 유독 신호 위반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통 그 신호가 짧고 한번 신호가 끊어지면 교차로 중간에 묶이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딴 쪽에서 차들이 진입하거나 하면 할 수 없이 옆 도로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행 가능 경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신호등도 얽혀 있어서 초행자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할지 헷갈리기도 한다는데요. 게다가 신호 주기도 짧아서 급하게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촬영 도중에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이기도 하고요. 차도 워낙 많고 신호도 짧고 3번 하차 싶으면 완전 다른 곳으로 가버려가지고 이게 아는 사람도 헷갈리는 도로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는 도로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연산 로터리뿐만이 아닙니다. 연산 로터리와 불과 1.7km 떨어진 양정 교차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는데요.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퇴근길로 매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차선을 이제 헷갈린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이어 추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정체가 심해지기 전에 이 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옆 차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워낙 사고가 잦은 곳이라서 금방 사고 원인을 알아차렸다는데요. 저 차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가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겁니다. 직진 차로인 3차로로 가야 했던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진로를 바꾸려고 급하게 멈췄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바로 양측으로 통행하라고 지시하는 이 표지판 때문이랍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한 차선을 막고 좌회전을 허용하고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향이 복잡해서 초행자뿐만 아니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혼란을 겪는다는 이 도로. 표지판대로라면 1, 2차로 차량들은 직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차로는 반대 차로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직진할 경우 역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도로인 거죠. 이런 독특하고 복잡한 형태의 도로가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도로는 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새로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도로부터 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있는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야 돼요. 도로 폭이 좁다든지 또는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헷갈리는 도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서는 신도시와는 반대로 오래된 도시는 먼저 세워진 건물을 중심으로 길을 내기 때문에 이런 도로가 있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도로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구조가 복잡하다는 경남의 한 교차로. 오, 길이 여기 왜 이래? 난리네. 오, 야. 차량들이 너도나도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한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총 5개의 도로로 연결된 이곳은 교차로 중심이 어디인지도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전멸 신호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교차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전멸 신호가 이렇게 복잡한 곳에 적용되다 보니 혼란이 가중됐는데요. 그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서는 서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다 눈치껏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눈치껏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 위험해요. 길은 좁고 통행량은 많고 뭔가 좀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도 말은 있었어요.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노타리를 만든다고 말은 있었어요. 해당 지자체에서 지난 4월 도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표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통 혼잡도 있고 복잡한 지역인데 전멸로 났다는 얘기는 일종의 포기라는 느낌뿐이 안 들거든요. 적극적인 의지가 지자체에서 좀 약하고 회전형 교차로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진입할 때의 동선이 똑같은 거리에 있어야지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구조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려면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일반 사유재산까지 유입을 하지 않으면 회전형 교차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헷갈리는 도로,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기존의 도로 체계를 아예 처음부터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도등 체계를 좀 개선한다든지 또 유도선을 거는다든지 또는 필요하게 되면 이 기존에 있는 갓길이나 아니면 차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해서 도로 표지판을 개선한다든지 기존의 방법 중에서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도로 구조를 바꾸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혼잡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알릴 필요가 있겠죠. 지자체에서는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도로를 하루빨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